한국에 말이죠. 네. 주니어 벤텀급 챔피언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챔피언 클래스죠. 그렇죠. 전적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죠. 24살이죠, 오르노 선수가. 그렇습니다. 김철호 선수가 20살. 키는 4cm가 더 크군요. 172cm, 168. 네. 전적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군요. 그래서 오르노가 이제 47%의 KO율을 가지고 있고, 네. 김철호 선수가 38%. 네. 오르노가 아웃박사인 동시에 반해서 말이죠. 네. 김철호 선수는 파이터. 예, 파이터와 이제 박사를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네. 경력은 3년과 2년 3개월. 이 오르노 선수의 경기는 그 이승훈 선수가 이제 그 경기를 벌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한번 봤고 네. 지난번에 이제 KBS에서 이제 그 3차 방어전에서 이제 렌히프와 싸우는 장면을 네. 예, KBS에서 이제 VTR로 보여준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투 팬들은 오르노가 어떤 선수라는 거 웬만치 다 아시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르노보다는 김철호 선수를 더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회전이 시작되는 시작됐습니다. 장면입니다. 네. 1회전 공 올려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경기장이 그 야외죠? 그렇습니다. 이 저 산 크리스토발에 있는 말이죠. 네. 투우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외전에 따르면 이때 그 1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네. 카메라를 반대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네. 지금 관중이 얼마 든 것 같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흰 바탕에 검은 줄이 그어진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 도전자. 몸이 작게 보이죠? 네,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피부, 이제 흰 바탕에 붉은 줄이 그어진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오르노 선수입니다. 이것은 뭐 잘 아다시피 WBA는 이 굽이 없습니다. 네. 예, WBC에 이 굽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소개할 때는 이제 주니어 벤텀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렇죠. WBC에서는 이제 슈퍼플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슈퍼플라이. 50.8에서부터 52.16kg. 네. 이것이 이제 슈퍼플라이입니다. 네. 이날 그 체중을 보니까 오르노 선수가 52kg, 김철호 선수가 52.1kg였어요. 네, 100g이 이제 김철호 선수가 무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르노 선수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그 렌티포 선수와 3차 방어전에 이어서 이번에 4차 방어전이 되는 그렇습니다. 셈이죠? 네. 이 작년에 그 10월 달에 말이죠. 네. 이 오르노 선수가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맹장 수술을 받은 지가 이제 2개월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철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때에 이제 시합을 하게 됐고, 네. 예, 반대로 오르노 선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시기에 이 타이틀 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철호 선수가 오르노 선수의 도전에서 챔피언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분은 막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이제 김철호 선수가 질 것이다. 네. 이런 그 대부분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선수와 오르노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 다가서 있는 오르노. 이 시합은 이제 10단계 채점법. 네. 물론 그로브는 6원스 자리를 끼고 있습니다. 네. 한 라운드에 3번 다운 당하면은 이제 KO로 간주되는 네. 이러한 그 WBC의 이제 그 규칙이 적용됐었습니다. 네. 김철호 선수는 계속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철호는 접근전을 해야 되겠죠? 네. 역시 그 평상거리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네. 오르노 선수가 레프트 잽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리프트 잽에 이제 조지당하기 때문에 네. 인파이팅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렌티포도 레프트를 맞고 그 KO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레프트 훅을 맞고 이제 KO 당했는데 네. 역시 오르노 선수의 그 주무기라고 그러면은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레프트 훅입니다. 네, 1회전 끝났습니다. 1회전부터 뭐 김철호 선수가 계속 접근전을 시도했는데 잘 붙여주질 않는군요.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10대 10으로 채점이 됐어요. 네. 역시 그 리치의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게임을 보면 말이죠. 네. 오르노 선수가 창을 들고 이제 싸운다면은 예, 김철호 선수는 칼을 들고 싸우는 듯한 네.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4cm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리치에서는 적어도 그 8c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네. 배 정도 더 늘어나고. 네. 동양 사람들은 이제 리치의 길이보다는 이제 키가 크지만은 네. 이 흑인이나 이제 백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키보다는 리치가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치의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발도 푸드웍도 그 오르노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김철호 네. 선수보다는요. 이제 김철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오르노를 어떻게 가둬놓고 요리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관건이 되겠는데. 네, 김철호 선수가 이제 가둬놓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말이죠. 네. 예, 링 한복판에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네. 그러한 결점이 있습니다. 김철호 선수는 이 오르노 선수와 경기하기 전에 공식 대전은 그 작년 11월에 그 필리핀 선수를 맞아서 3회 KO로 다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제 KO로 이제 그 2연속 KO를 기록하고 네, 있는 그 전에는 이제 네. 최종근 선수의 타이틀 매치에서 말이죠. 네. 아주 그 5회에서 말이죠. 네. 상대방을 KO로 누른 네. 근래 와서는 상당히 좋은 그 경기를 벌였었어요. 네. 이제 그 오르노 선수의 그 빠른 발과 그 날카로운 레프트를 어떻게 피하면서 접근을 하느냐는 게 이제 문제겠습니다. 네, 치고 들어가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검은 줄이 그어진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김철호 선수입니다. 흰 피부의 김철호, 검은 피부의 오르노. 보통 그 전문가들이 평할 때에는 김철호 선수는 수비가 없는 선수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네. 오늘은 아주 그 카바링이 좋습니다. 네.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그 팬들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KBS로 그 전화를 계속 걸어서 언제 해주느냐. 저희가 이 경기를 입수하느라 무척 그 애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이게 깊은 그 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호 선수는 아무래도 인파이팅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로프 근처나 이제 뉴트럴 코너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우리나라 교포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 예. 않습니까? 이 저 상크리스토발에는 네. 이 박남규라는 말이죠. 네.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는 그 한국 사람이 한 사람밖에는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철호 선수가 얼마나 외로운가 하는 네. 것은 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알겠습니다. 카라카스에는 이제 몇십 명이 살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번에는 뒤통수를 맞았죠? 네. 아무래도 그 오르노 선수는 레프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김철호 입장에서는 라이트의 카바링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아까 윌리엄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호 선수의 카바가 좋습니다. 네. 네,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철호. 계속 쫓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로프를 등지고 있는 오르노. 네, 그러나 후드웍이 좋은 오르노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그 레프트 훅에 걸리면 말이죠. 네.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트 카바링을 지금 김철호가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대로 카바링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김철호의 그 왼쪽 눈이 조금 부어오르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철호. 네. 아, 이번에 큰 걸 맞았습니다. 네. 2회전 끝나게. 아주 네. 좋은 것 때렸습니다. 끝나는 순간에 말이죠. 네. 김철호의 레프트 훅 커다란 펀치에 걸렸었습니다. 네. 그 오르노가 휘청할 네. 정도였습니다. 아마 가슴이 손짓했을 거예요. 네. 손해보험은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13개 보험회사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3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2회에 끝날 때쯤에서 그 큰 충격을 받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일찍 그런 게 터졌으면은 네. 아주 좋았을 텐데. 네, 레프트 아주 네. 큰 거 걸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 뒤로 그럴 때 시간만 있었으면 말이죠. 네. 이 대쉬에서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은 찬스를 맞을 뻔했습니다. 네. 좀 그 김철호는 아까운 그 찬스를 시간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3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WBC 슈퍼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3회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크리스토발 경기장입니다. 특설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르노 선수와 김철호 선수의 네. 경기입니다. 김철호 선수의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 말이죠. 네. 일발 필터의 그런 그 강타는 없습니다만 네. 저렇게 연타에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네. 한번 주먹이 나가면 계속해서 달아서 네. 주먹이 나가는군요. 워낙 오르노 선수가 이제 몸이 빠른 선수이기 네. 때문에
잘 맞히지는 못하지만은 네. 상당히 그 전투적인 네. 그러한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르노 선수는 계속해서 그 아웃복싱을 하면서 그 카운터볼을 노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너무 그 챔피언 지금 말이죠. 네. 너무나 도망을 다니는. 네. 네, 양 휘두르는 오르노. 오르노 선수가 이제 오른 주먹은 지금 다치고 있죠. 네. 지난번 시합에서 이제 그 나클 파트. 네. 증권이죠. 네. 정고를 다쳐가지고 말이죠. 네. 지금 오른손은 별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 하나만 가지고 왼 주먹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때 그 이승훈 선수라고 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발이 빠르고 왼손 잽이 날카롭기 때문에 경기를 잘 운영하는 오르노입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네, 위에서 누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네. 이 주심. 지금 주심은 미국의 클레이턴 씨입니다. 네. 역시 흑인이군요.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김철호가 지금 눈 언저리가 많이 붓기 때문에 네. 오르노 선수의 지금 레프트 잽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런 정매를 자꾸만 맞게 되면은 눈 언저리가 계속해서 부어오르기 때문에 네. 절대 그 레프트의 그 스트레이트성 네. 저러한 그 펀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네. 지금도 레프트를 치면서 들어오지 네. 않습니까? 왼쪽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김철호 선수입니다. 네, 원투 치는 네. 김철호. 네, 이번에 아주 그 상단 가격이 말이죠. 아주 네. 훌륭하게 장렬했습니다. 네, 역시 배를 치고 위로 올라가는 김철호의 공격입니다. 김철호 선수도 그 이제 오르노 선수가 이제 그 배가 약하다는 것은 뭐 간파를 하고 경기에 임하겠죠? 네. 네, 역시 오르노 선수는 말이죠. 네. 자기 몸보다는 너무나 커다란 펀치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아마 김철호 정도는 누를 수가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내려다보고 하는 듯한 네. 그런 그 자세. 저렇게 내려다보는 본투는 안 됩니다. 네. 3회전 끝났습니다. 3회에서는 그 김철호의 그 예, 3단 가격 아주 그 적중하기도 했는데 네. 3회에서도 역시 10대 10으로 채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슬로모션 나오고 있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네. 여기서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이제 그 적중을 했습니다. 네. 김철호 선수가 아주 그 잘 들어가는데요. 네. 너무 열어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아, 하나 맞았죠? 네. 아주 큰 거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박싱에는 이제 레프트로 시작해서 레프트로 끝이어야 된다 네. 하는 말들을 하죠. 지금 세컨을 보고 있는 김진진 씨가 보였습니다. 네. 이제 4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네, 이 김철호에게 주의 주는 그 모습 네. 현지에서 지금 보는 현장에서 이제 중계한 방송국에서 이제 네. 저런 슬로우 비디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하고는 조금 그 방식이 좀 틀리는군요. 네. 4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슈퍼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검은 벨트 라인을 그은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김철호 선수입니다. 지금 김철호 선수 아주 그 투지가 좋습니다. 네. 나는 꼭 그 챔피언이 되겠다는 네. 그런 신념이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접근전 펴고 있는 김철호 선수. 붉은 줄이 그어진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챔피언 오르노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레프트 치면서 왼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오르노. 역시 발걸음이 그 좋으니까 왼쪽 치면서 살짝 그 사이드로 빠져나오는군요. 옆으로. 네, 밀고 들어가는 김철호입니다. 김철호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가는 오르노. 저렇게 밀었을 때 아주 그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풍이 몰아치듯 한번 네. 몰아쳤으면 좋겠는데. 오르노 선수가 이제 그 사이드 스텝이나 백 스텝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잽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저러한 챔피언을 홈링에서 만나면은 네. 참 그 도전자 입장에서는 참 거북하죠. 그렇죠. 괴로운 거죠.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저렇게 도망을 다니면 이제 주심이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홈링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뭐 적당히 해서 방어를 하자는 그런 그 속셈인 것도 같고요.
다가서는 김철호입니다. 계속 거리를 좁혀들어가고 있습니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두세 차례 연타가 아주 좋게 작렬했습니다. 네. 오로노의 눈도 조금 부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로노 선수가 그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철호의 입장에서는 그 스피드에서는 나는 자신 있다 네. 하는 그러한 그 권투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거리 좁혀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1회전부터 쉴 새 없이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르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잘 잡히지가 않고 네. 있습니다. 권투는 보통 그 라이트와 레프트의 비율이 4대 1, 네. 5대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 오르노 선수의 지금 경우를 보면은 라이트와 레프트의 비율이 적어도 10대 1 정도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격이 레프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레프트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집요하게 접근전을 펴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김철호 선수가 평상거리를 유지하면 저렇게 공매를 맞습니다. 네, 아주 그 그렇죠. 접근을 하든지 네, 네. 부지런히 들락날락 해야 돼요. 네, 4회전 끝났습니다. 손해보험은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방송은 13개 보험회사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그 스로 비디오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갈 때는 말이죠. 네. 소위 그 속도의 강약, 네. 리듬의 완곡, 네.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현재 그 라이트 후기 하나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 권투는 이제 Z전법을 적용하는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들어갈 때는 Z형으로 말이죠. 네. 지그재그식으로 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투라는 것은 이제 직선주법이 아니고 네. 변화주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뛰어들을 때는 재빨리 뛰어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다람쥐처럼 재빨리 뛰어나오는 네.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슈퍼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디브로 오르노. 오르노의 그 버디, 레프트 버디가 이제 김철호. 네, 김철호 선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네. 5회에서 나는 KO를 노리겠다. 이런 거 말을 했거든요. 네, 초반 KO.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 오르노가 선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네, 기선을 잡고 네. 나오는군요. 네, 5회에서 오르노가 부지런히 그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요.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선수 계속해서 접근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프트 던지는 오르노. 5회 시작하자마자는 오르노가 아주 그 경기를 끝낼 네. 듯 그렇게 그 접근을 5회에서 이제 오르노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네.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에 봉쇄해버리고 맙니다. 네. 네, 김철호가 5회 KO 시켰다 그랬으니까 아주 완전히 그 예봉을 꺾는 그런 그 공격을 취하는 오르노 선수입니다. 아마 김철호 선수의 코칭 스텝에서도 말이죠. 네. 아마 1차 목표는 5회에서 이제 승부를 결정지는 네. 그런 그 전법을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만약 실패하면 이제 7회. 네. 7회에서 실패하면 9회. 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10회는 절대 넘기지 않겠다. 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르노 같은 선수에게는 뭐 KO로 이기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그 오르노 선수는 수비를 위주로 하는 디펜시브 박사이기 때문에 네. 절대 홈링에서는 네. 네, 저렇게 방만한 공격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김철호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5회인데 맞죠?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김철호가 지금 가발이 조금 처지고 있어요. 네, 좀 처지는군요. 근데 4회전까지만 해도 그 잘 그 가발이 잘 됐었는데. 현재 김철호 선수가 15회전을 이제 처음 뛰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 좀 그 스태미나의 안배라든지
또 의욕이 불타기 때문에 이 초반에 너무 스태미나 소비 하면은 좀 어렵지 네, 않겠냐. 상대가 네.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고리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네. 지금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진기 씨가 네, 트레이너죠. 5회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전반이 끝난 거죠.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15회전. 네, 이때 그 외신 들어온 것을 보면 말이죠. 네. UPI에서 이제 오로노 선수가 스라이트 리딩이다. 네. 근소한 차로 5회까지 이겼다. 이런 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아, UPI의 네, 그 연서레프트 예, 두 번 아주 판정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이 점수 면으로 김철호가 이겼다고는 저희도 얘기하기가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UPI의 그 취재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그 UPI의 그 기사가 말이죠. 네. 스라이터 리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근소한 차로 오르노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철호 선수가 지금까지 싸운 걸 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싸우지 않냐. 네. 네, 그 투지라든가 이런 아주 좀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젊은 투지. 네. 나는 꼭 그 챔피언이 되고야 말겠다는 네. 그런 그 신념이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슈퍼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김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저희 KBS 텔레비전에서는 그 다음 달 3일이죠. 2월 3일 오후 8시 일본에서부터 그 박찬희 선수와 오쿠마 쇼지 선수의 네. 그 타이틀 매치를 또 중계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코너 쪽으로 몰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좌우로 돌고 있는 오르노. 김철호 선수의 눈언저리가 많이 부어올랐죠. 네, 많이 부어오르고 네. 있습니다. 특히 6회에서 이 오르노 선수 이제 레프트 잽 네. 아주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네. 그런 잽을 맞고 있기 때문에 눈언저리가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은 그 시야가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고리를 맞추기가 네. 상당히 어렵지요. 네. 계속 따라 붙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네, 오르노 선수도 이 김철호 선수가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참 괴롭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맞췄으면 상대방이 어떠한 그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이제 쫓아 들어오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당황하는 네. 그런 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김철호 선수가 복수의 전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상대방을 이제 쓰러뜨리느냐? 판정으로 이길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내가 KO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KO시켜야 된다 네. 하는 그런 복수의 전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밀고 들어가는 김철호입니다. 로프로 등지고 있는 오르노. 이 카바도 아주 완전 카바 아닙니까? 이 오르노 아주 능합니다. 네, 레프트 라이트 던지는 오르노. 오래간만에 뭐 라이트 터트렸습니다. 아파가다 네. 뭐 이 오르노가 이제 그 자신만만한 그런 그 표정 짓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오르노 선수의 결점은 말이죠. 네. 네, 레프트 훅에서 말이죠. 네. 훅이라는 것은 이제 팔굽에서 이루어지는 각도가 네. 아주 예리하게 흘러야 됩니다. 예각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완만하게 흐르고 있어요. 네. 이러한 펀치는 상대방을 이제 압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지금도 그 완전 카바링 하고 있다가 네. 근접 받아치는 이 카운터 브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러가 조금 턱을 들고 있습니다. 네. 카바링도 쳐지죠? 그렇죠. 지금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금 그 조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욕심을 내도 안 되는데. 계속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네, 공 올려서 6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손해보험은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13개 보험회사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WBC 슈퍼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김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랜드린 동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프트 복부를 맞았습니다. 네. 네, 라이트 상대방을 더 붙여야 되는 거 네. 오늘 그 김철호 선수가 손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네. 그렇게 손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네.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김철호의 눈이 거의 감길 네. 정도로 많이 부었습니다.
이제 7회전 경기 벌어지겠습니다. WBO 파이거 파이트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베네수엘라의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검은 줄이 그진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김철호 선수, 붉은 줄이 챔피언 오르노입니다. 김철호 선수 1회전부터 7회전까지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회전부터는 조금 그 균형이 깨지는 듯한 네.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경기로 봐서는 참 그 어려운 그 경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가서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계속 김철호 선수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거의 감긴 김철호. 좌우로 가볍게 돌고 있는 오르노 선수입니다. 이 참고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르노가 김철호를 아주 유린하듯 좌우로 돌면서 레프트를 던집니다. 그러나 김철호 선수는 굴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저렇게 위치가 짧은 선수는 네. 상대방의 레프트 잽을 내놓기 위해서 말이죠. 네.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찰나에 동시타를 놓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고리에서의 그 약점을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오르노가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척 빠른 선수입니다. 네. 아 이번에는 네, 스립다운인 스립 것 다운. 같아요. 네. 저쪽에 그 물이 홍건이 보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르노 코너인데요. 네, 여기서 조금 미끄러진 것 같아요. 네. 동시에 맞기도 조금 맞기는 네, 맞았습니다. 좀 스치는 것 같았는데 일단 뭐 스립으로 간주를 했으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가 수비를 할 때는 홍코나나 총코나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네, 아주 스텝이 경쾌합니다. 네. 물론 그 스텝이 좋다는 것은 뭐 토끼처럼 깡충깡충 잘 뛰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상당히 아주 경쾌하게 돌아갑니다. WBC 슈퍼 프라이거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오르노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의 7회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는 김철호 선수 아주 끈질깁니다. 김철호 선수 아무리 그 완전 무결한 선수라도 결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 결점을 간파하고 말이죠. 네. 그 결점을 찾아내는 소위 그 직관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우수한 복사인데 네. 아직까지 경기를 보면 김철호가 그러한 그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지를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줄줄 끌려다니는 듯한 네.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7회전 끝났습니다. 네, 김철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손해보험은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13개 보험회사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거래 모습입니다. 네, 김철호 선수가 지금 뭐 20살밖에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챔피언, 역대 챔피언이 지금 아마 9사람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최연소 박사, 최연소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20살입니다. 새는 나이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챔피언 가운데서 정말 소년 챔피언이라고 할 만큼 네. 그렇게 그 홍안의 소년입니다. 네. 특히 그 이 오르노 선수와 경기를 해서는 뭐 전혀 그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그 비관적인 네. 그 선수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적지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홍수환 선수가 이제 적지에 뛰어들어서 두 번이나 이제 세계 챔피언을 탈취했었고 네. 또 유재두 선수가 일본에 가서 네. 이제 마지막 오이치를 물리치고 챔피언이 됐는데 네. 하물며 자기 홈딩에서 따기도 어려운데 적지에 네. 뛰어들어서 타이틀을 쟁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20살 나는 이 소년 챔피언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데서 우리가 그 박수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정말 홍한 소년입니다. 8회전 경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WBC 그 슈퍼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얼굴도 네.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네, 잘생겼어요. 네. 네, 크게
크게 휘두르는 오르노. 네, 모션이 무척 큽니다. 예, 아까 올영 씨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무척 저것도 주의를 줘야 되지 않나. 주의를 줘야 네. 되죠. 네, 주의를 상대방이 주의를 들어오는 것을 이제 또 밀었거든요. 네. 하라전 경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입니다. 검은 줄이 그어진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치는 김철호. 잘 가다 놓긴 잘 가다 놨는데 네, 마무리 역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네. 기술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그 챔피언의 그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저렇게 그 세기를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완전히 지금 몰고 다니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몰고 다니는 데는 양푹에 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결국 마무리를 하는 펀치는 네. 아파가 마무리하는 펀치가 되는 네. 겁니다. 아주 연타도 아주 좋아요. 네. 이 저 오르노 선수가 이 러프를 던지고 있을 때는 배럴 많이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턱은 네. 완전히 당기고 그 그룹으로 이제 배럴 많이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돈 지방에 있는 선수가 대체로 봐서 이제 복부가 약하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의 선수가 네. 보통 그 배 쪽이 이제 약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오르노는 그 수술까지 했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 타이틀 매치나 이제 권투에서는 말이죠. 상대방이 네. 가장 나쁠 때 네. 내가 탑 컨디션을 가지고 싸우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날에 이제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링에 올라간다는 것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8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WBC 슈퍼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계속 다가서 보이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김철호가 주력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네. 뭐 자세는 그대로입니다. 네. 1회전이나 뭐 8회전이나 공 올려서 8회전 끝났습니다. 자, 8회전까지 왔는데 역시 뭐 김철호 선수가 접근전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결정타를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13개 보험회사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9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김철호 선수가 투지 있게 8회전까지는 네. 잘 그,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그 운명의 말이죠. 네. 9회전이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오르노 선수 측에서는 네. 상당히 그 낙승하리라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김철호 선수니까 뭐 네, 세계 랭킹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 두 달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르노 입장에서는 전혀 그 김철호라는 선수를 모르고 싸웠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무명의 복사 네. 완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르노 선수가 다소 손해를 봤던 거죠. 그렇죠. 그 회전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에서 이제 그 홍안의 소년인 김철호 선수가 세계 왕좌에 올라가는 그런 그 회가 되었습니다. 계속 거리를 좁혀 들어가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네, 양쿡 머디 공격하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로프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경기가 이제 그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에서 맞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 결정타가 잘 보이질 않는데 네. 그 배를 그 연타를 맞고 나서 결국 그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중공중 뛰면서 좋아하는 김철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정말 장합니다. 저기에서 그 박수를 보내는 그 교포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올라가서 그 들어주는 사람이 김진길 그 트레이너 그리고 네, 지금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박남규씨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학기도 거기에서 이제 학기도 관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정말 저 그 박남규 씨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네. 요 장면에서 말이죠. 네. 공교롭게도 주심이 지나갑니다. 네. 주심이 안 지나가기만 해서도 이제 정타가 들어가는 것을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라이트가 하나 들어가고 네, 레프트. 레프트. 네. 지금 복부에 레프트가 꽂힙니다. 그렇게 꽂혔습니다. 여기서 벌써 완전히 녹아난 네. 거죠. 여기, 네. 여기서 일단 네. 경기가 끝나는 그 펀치를 맞은 거죠.
이제 다시 여기서 반격으로 나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복부라는 것은 교감신경의 집결처이고 네. 교감신경의 조직 중추로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군방은 이제 저렇게 그 기별이 가지는 않지만은 네. 예, 턱보다는 조금 느리게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네. 턱은 맞으면 그대로 쓰러지는데 이건 조금 그 이제 네.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그 인터벌이 생기게 되겠죠. 네. 자, 김철호 선수 이제 주심이 김철호 선수의 팔을 번쩍 들어주는 그런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그 나가 떨어졌을 때 그렇죠.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쓰러지는 그,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나간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가 이제 결정타가 나올 거예요. 네. 이걸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쫓아 들어가면서 라이트죠? 네, 라이트가 네 들어가고 네 레프트 네 결정타죠. 아주 그 명치 있는데 맞히는군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이제 로브로다. 그렇죠. 벨트라인 안에다 네, 벨트라인 이하를 가격했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는데요. 네. 네, 심판은 이제 크레이턴 씨는 네, 주심이죠. 네, 네. 종식의 그 공격이었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서에 붙였습니다. 네. 뭐 하자가 있을 네.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베네수엘라라는 데를 특히 이 오르노 선수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이승훈 선수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개최량까지 끝내놓고 끝내놓고도 이제 경기를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김철호 선수의 인터뷰하는 그 장면인데 이 네. 김철호 선수의 그 얘기와 그리고 이제 이 챔피언을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챔피언 세 사람씩 그 만든 그 챔피언 제조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 전호연 씨가 네, 보이죠? 네, 전호연 매니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를 한번 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 가까이에 감사드리며 조국 동포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많은 여러분이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권투위원회 양재규 회장님과 극동프로모션의 전우현 사장님 또 대형체육관의 김진길 관장님이 뒤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많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제 있는 힘 다해서 노력해서 훌륭한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또 영광스럽게도 저희들은 대통령 각하에 축하 전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감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시합을 한 다음에 그 오르노 마네자의 그 라피트 세도니아가 항의가 왔어요. 왜 그러냐? 반칙을 했다. 이런 문제가 나서 잠깐 장례에서 소란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주심 그레이턴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쪽 편은 들어서 포인트는 줬지만은 자기 양심껏 그 테레비에 나오듯 그 저 뭔가 등에 가렸지만은 자기는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이 살인적인 반치가 오론을 붕괴시켰다 할 정도로 한 10여 분 동안 그 모든 것을 여러 사람이 해결을 해서 지금 별로 아무 얘기 없습니다. 물론 가끔 신문이 뭐 어느 신문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들지만은 이 여기 신문도 이것은 완전한 승리다 하는 그 신문 보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피토 세도니아도 이제 나하고 얘기를 두 번 했지만 제게 땐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룰을 잘 알고 WBC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다시 여기서 김철호를 도뒀다가 리매치 하자 이런 염치 없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장수 챔피언을 만드느냐는 관리뿐이고 그 네 이제 그 김철호 선수의 얘기도 들었고 전호연 매니저의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그 챔피언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힘들을 드렸는지 하여간 찬사를 보냅니다. 예,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1차 방어전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선수면에서는 낫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철호 선수가 나이도 있고 네. 또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투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 방어전을 마친다면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홍안의 그 어린 소년 아닙니까? 네. 정말 오랫동안 그 챔피언의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예, 저희나 그 코언트 팬들의 그 열망이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